Oh, I'm so innocent. I'm just like a little kid. Oh, won't you please protect me? I think that's why he liked me. I think that's why he liked me too. 'Cause I don't know what I need. Maybe I could be your solace. Maybe I could be something more. Well, baby, it's always summertime. When I'm with you, that's not a lie. Well, maybe you could be my solace. Only my talk, a little So 계속 붙어 있어 많은 사랑 노래들 이런 뻔한 가사를 쓰지만 다른 노래와 오늘은 도시락 통에 연어 덮밥이랑 토마토랑 샐러드 야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코스트코에서 연어 사오면 항상 연어 샐러드랑 연어 덮밥은 꼭 만들어 먹어요. 요즘 대저 토마토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져와 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코스트코 연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갈 때마다 사오는데 얼려서 나중에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냥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발설을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 팀장님 예전 각서를 제가 좀 참고했어요. 그럼 보면 괜찮은 거 나요? 아니 그럼 공식적으로 유민그룹 회장으로 사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상태로 연일이하고 같이 나타나. 그것도 진짜도 아닌 사람을 연기까지 시켜가면서. 아까도 이 사람 안 했으면 진짜 죽. 저야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는 사이지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누나 대체 무슨 일에 휘말려 있는 거야? 떡 조사 자체에 대해선 큰 태클 걸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참고인 조사 받는 척하면서 멀쩡하지만 우리 대표는 발 다쳤다고. 다쳤어요? 어떡할 거야 누나. 근데 돌아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관계나 찾는 데나 집중합시다. 연락 온 데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 아닌가 싶긴 해서. 아니, 내가 뭐 위험한 인물일까 그래요? 위험해지는 게 아닐 줄 알았던 기억들이 자꾸 생각나서요. 다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 아님. 알았어요. 정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물어봐.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닭가슴살 샐러드가 집에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거 먹을 거예요. 여기 안에 뭐 밥 같은 것도 들어있고 닭가슴살이랑 야채들이랑 옥수수, 올리브도 봤던 것 같고 방울토마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 견과류도 있어요. 근데 야채가 진짜 많아요. 거의 야채 조금은 남겼어요. 이거 완전 푸짐하게 들어가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그릇을 좀 큰 걸 가져올 걸 그랬나? 엄마야. 나는 전부 폭력이지.